연어 다듬기의 첫 관문, 목다귀.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힘들어가는 작업이에요. 전용 칼로 단박에 목을 분리해 연어 깨끗하게 씻은 후 옆으로 넘겨주면 목다의 역할은 끝. 그 다음은 연어 중심에 있는 뼈와 살을 분리할 차례. 날카로운 칼로 최소한의 살만 남겨두고 뼈를 분리하는 것이 포인트. 이야, 호흡 척척이구만.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달인 손에 웬 족집게? 방송 시작하고 43분 동안 본 적이 없던 아주 새로운 그림이에요. 이 안에 가시 있어요. 가시 뽑는 거예요. 칼로는 분리 불가능한 뼈 있어요. 연어 다듬을 때 족집게 필수. 아까 굉장히 빨리 하시던데. 매일 하니까요. 매일같이 단련한 실력으로 이젠 보지 않고도 작업 가능. 연어 상하지 않게 뼈 분리 가능하단다. 네 명의 손을 거쳐 완성된 연어 횟감은 수산 코너 곳곳으로 공급될 예정. 아마 이 양반이 하시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많이 생겼다. 생활 속의 달인이라 관람가 부르건데 나가 그래도 이 집만 25년째 하고 있는데 네.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봤거든요. 예. 양반만큼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. 오늘 마지막. 한때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했어. 마지막. 예. 근데 이 양반한테 손 들었어. 너무나 섬세하셔가지고. 빨리 사가라 설마부잖아. 어쩌는데. 동료들도 인정한 칼 솜씨. 아까 연어 바를 땐 몰랐던 섬세함이 느껴진다. 써는데 샥샥 소리가 나는 건 또 처음이네.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써세요? 그건 아니에요. 사장님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세요? 25년이요? 네. 그러면 잡은 생선이 한 몇 마리 정도 되세요? 셀 수가 없어요. 우리 하루에 2톤도 해봤으니까. 하루에 2톤이요? 가락몰 칼질의 달인을 찾았다 하기 전 검증 먼저 들어갑니다. 스테디셀러 광어 횟감을 얼마나 일정하게 썰어내는지가 오늘의 검증 포인트. 네, 시작됐습니다. 아, 망설임이라곤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칼질이에요. 네, 막 썰어내는 것 같은데 썰린 후에 보면 또 일정해 보이거든요. 막 썬 것인지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건지 확인해 주시죠. 긴장하신 것 같은데. 긴장. 내가 한 일은 절대 비슷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제가 한번 재볼게요. 썰어낸 회 두께 1cm, 그 다음 역시 1cm, 그 다음도. 눈에 자가 달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. 아, 역시 달인다운 놀라운 실력이에요. 습관이죠, 습관. 습관. 역시 달인이십니다. 아닙니다. 잘하는 사람 많아요. 25년의 실력자 검증 완료.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? 있죠. 어떻게 해요? 그래요? 그래, 이런 정보 좋아. 놓치지 마, 1번 요원. 아니, 왜 안 보여주시고 그냥 드세요? 뭐요? 다시 눈에 불을 켜고. 되게 얇게 쏘시네요. 얇게 썬 회 왕창 집어서 그대로 1번 요원 입안으로. 1번 부럽다. 맛이 어때? 어? 그렇게 맞다. 아, 이게 두껍게 썬 거랑 또 맛이 식감 다르네요.